네, 하나 더, 하나 더. 네. 여러분들 마음을 선생님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몇 명이나 되신지 아세요? 네. 주최 측 추산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15,000명의 시민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우리 힘차게 구호 한번 하면서 또 이제 광화문에 가장 하고 싶은 순서 뭐였죠? 소등 순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일단 구호 외치겠습니다. 진상규명 방해하는 황전하는 네, 여러분들 너무 멋있습니다. 기자분들한테 올라와서 사진 좀 찍으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기자분들 올라오십시오. 자, 이제 사진 찍으니까요, 여러분들 힘차게 더 멋지게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준비되셨습니까? 세월호 참사 준비해 주십시오. LED를요, 안 켜보신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켜보는 연습하겠습니다. 위로 올리면 켜지고, 꺼보십시오. 버튼을 밑으로 내리면 꺼집니다. 꺼보십시오.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탄핵을, 그래서 부정부패한 그 권력을 끌어내린 시민들의 힘을 다시 모아, 다시 진상규명의 시작을 알리는 소등 퍼포먼스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되면 힘차게 함께 외쳐주시고 제가 소등하면 일시에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불을 밝혀주십시오. 네, 촛불을 밝혀주십시오, 여러분. 자, 촛불을 받지 못하신 분은 핸드폰 불을 밝히셔도 괜찮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어둠을 이겨낸 빛의 역사를 다시 쓰겠습니다. 카운트다운 시작하겠습니다. 5, 우리는 다시 진상규명의 길에 나섭니다. 그 잔혹한 바다로부터 4년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았던 우리들이 진실의 길에 함께 서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진실의 마음 모아서 점등하겠습니다.
내려가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진짜 최고입니다. 이제